마냥 좋아서 붙어 있는 건 아닌가 봐. 개불할 거. 개불할 거. 이 개불할 거지. 이거는 이야. 이거는 T고. 이건 A하고 C. 카페. 거기 예뻤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는 곳은 바오밥 베이커리 카페. 말을 어색하게 해.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 너 편집할 때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자신의 모습. 근데 내가 이상한 거는 다 잘라내면 되거든. 근데 오빠가 이상한 거는 다 넣으면 돼. 커피를 투여해야 돼. 마시는 게 아니고 혈관으로 팔까. 에스프레소 먹을까? 감당 안 되는 에스프레소. 입이 가로로 찢어지는 에스프레소. 거의 나왔어. 이제 골다리를 지나서 옆에 사거리를 지나서 바로야. 믿었지. 근데 그 바오밥 시뮬라. 근데 되게 큰가 보다. 저게 다 유리돔이야? 그런 것 같아. 이야. 여기네. 아, 매표소가 있네. 여기도 그 마노르블랑처럼 그렇게 하는 거겠지. 춥다. 너무 추워. 영하 6도에 식물원이라니. 와, 8,000원이야 입장권이. 앞에 미이영 씨. 1인 8,000원 이상 구매 시 식물원 무료로 상담. 멋있다. 8,000원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포장하실 때 이거 영수증 보여주시고요. 네. 오늘 준비되면 진동을 알려드릴게요. 이 안에 산다. 나무 진짜 크다. 베이커리.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이거는 이야. 이거는 T고. 이건 A하고 C. 카페. T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해갖고 그거 내려오고. 나 이거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 프랜차이즈 물리 한 5억 달라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우와 엄청 크네. 어디서부터 돌지? 그냥 한 번 쭉 돌면 되는 거 아니야? 산책로. 킨다 코스다. 아는 거 하나씩 찾아봐야겠어. 바나나 이거. 바나나? 5척 바나나. 5척 바나나? 8척 장신할 때 그 척인가? 바나나 달렸어. 오, 열렸어. 저게 꽃인가 봐. 바나나 꽃. 꽃이 아래로 피는구나. 근데 꽃이 바나나보다 더 크다. 아, 진짜 크다. 이파리 봐. 이런 거, 이 문이 진짜 멋있다. 이건 3척이래. 이거 3척 바나나. 3척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5척인데? 이름 지을 때는 5척이었는데 지금은 한 10척 된 것 같아. 이름을 키가 클 때마다 바꿔줘야 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진짜? 정글의 법칙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 여러 종류 다른. 응? 아. 진짜 좋다. 스파트 필름. 아, 올 꽃이 저렇게 펴올래? 어. 난 개불할 꽃인 거야. 개불할? 그럼 이런 개불할 꽃이라고 이런 거 비슷하지 않나 이름이? 개불할 꽃이라니. 개불할 꽃. 개불할 꽃. 이 개불할 꽃이. 이름 너무. 개불할이라니. 어, 바오밥 나무 있다. 오, 그러네. 근데 죽은 거 아니야? 이 날씨에 아무것도 안 달려 있어. 영하 10도에서 섭씨 50도까지 자란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더울 때 잘 자라네. 그지? 추운 것도 꽤 버티긴 하는데.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질 못하네. 앵무새관? 욕조다, 욕조. 안녕, 앵무. 어, 귀여워. 쟤네 대박. 딱 붙어서 자는 거 봐. 자는 거야. 어. 마냥 좋아서 붙어 있는 건 아닌가 봐. 원장님 찍어도 돼. 여기 가장 네가
꿈꾸는 곳 같다, 약간 느낌이. 식물원 카페라니. 너무 좋아. 2층도 있어. 어. 그럼 위에 올라가서 쉬자. 일단 절로 한 바퀴 돌까? 우와, 잉어 봐. 이런 거 너무 좋아. 여기 진짜 잘해놨다. 신발 벗고 올라가는 거구나. 진짜 애기들 데리고 오기 딱 좋다. 아닌 것 같아. 어, 거북이다. 거북이가 어디? 화산대. 어, 오빠 여기도 애들이. 이것부터 안 찍힌 건가? 같은 걸 하려니까 눈만 가지. 어. 큐. 이건 우리 집에서 것만 해주는 게 아니구나. 야, 이거 다시 들었네 여기도. 불이 났었나 여기? 이렇게 숨어놓으니까 되게 멋있다. 저 보스. 보스와 졸개들. 여기는 이름을 다 모르니까. 아니죠, 나비만 나비도. 스투키다 스투키. 아, 저거를 그냥 화분째 꽂아놨네. 귀찮으셨나 보다. 무슨 노랑 알로카시아? 이건 원래 여기 줄기가 노랑인가 봐. 알로카시아 이게? 네. 진짜 크다. 뽕뽕야자. 아는 것만 보여, 오빠. 이거 뭐야? 파인애플 아니야? 구운 파인애플 아니야? 어제 먹은 옥수수 같기도 하고. 어, 약간 한국 토종식물 같은 이름이 있어. 순버기. 순버가. 순버기. 우와, 좋다. 우와. 공룡식물처럼 생겼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통통하게 커? 이거는 새로 나오는 건가? 오빠 아플 것 같지? 이거 나 안 아프다?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생물. 어. 이거 뭔가 되게 빡세게 생겼다. 안, 절대 안 찢어질 것처럼. 하우스의 환경에 너무 잘 맞나 봐. 어. 얘 혼자 너무 푸르러. 너무 파란 거 아니야? 시커멓다야. 푸르다 못해 시커매. 이런 거 밑에 있으면 비 안 맞겠다. 진짜 해 좋아하는 애들이 여기 밑에서 자리 잘못 잡으면 그냥 바로 깨꼬닥하는 거 아니야? 와, 몬스테라 봐, 오빠. 몬스테라야? 어, 진짜 커. 얘는 좀 있으면 살아 움직이겠는데? 가로로 한 1m 되겠는데? 어? 꽃잎 안 나오고? 어? 향은 어때? 꽃잎은 아니야. 어, 여기 판매장이 있네. 이런 거 보였지만 문샤인. 문샤인? 어. 근데 이거 소가 저번에 키우다가 물러 죽였다 그랬어. 물 많이 줘서 그렇지. 저거 딱 보면 물 되게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알잖아. 또 서당계 출동이네. 그런 거 물 많이 주면 안 돼. 어, 이런 거 하나 사다가 해볼까? 이거 뭐야? 이거 물 많은지 적은지 그런 거 표시해 주는 거 아니야? 어... 그냥 투명한 데다 심으면 저런 거 할 필요도 없더라. 딱 눈에 보이니까. 컵이 그 컵, 플라스틱 컵이 짱이야. 아, 여기는 뭔가 평상이 아니네. 저 밑에가 더 편하겠다, 그치? 근데 여기 바깥쪽에 있으면 잘 보일 것 같아. 으쌰. 아이고. 아, 여기 따뜻해서 좋네. 어. 그치? 겨울 같지가 않아. 나중에 이렇게 식물을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이렇게 크면은 관리를 오빠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누구 오빠 얘기하는데? 이 오빠? 갑자기 식물 관리인이 됐네. 나는 내가 키우고 싶은 만큼 하면은 오빠가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녹화 안 하고 있었어. 다시 얘기해.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 나는 한 3-4평 정도 되는 유리온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높이는 내가 들어봤을 때 위에 좀 더 남았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돼 있는 3-4평의 유리 온실? 어. 아, 그런 거 해줄 수 있지. 유리 사다가 해줄게. 유리 사다가? 어, 강화 유리로. 어디다가? 어디다가?
내 집이 있어야지. 아니면은 미리 그런 걸 지어놓고 이사 간 사람들 집을 우리가 이사하는 거지. 온실 있는 거 위주로 집을 왜? 구해도 홈즈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거 많았잖아. 온실이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식물을 못 키워서 그런 건지 뭐 우리 집 환경이 그런 건지. 근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그냥 일단 취미로 키우는 거니까 그렇지.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키우면 많이 안 죽이겠지. 아 뭐 하루가 멀다고 식물이 죽어나가니. 오빠 그런 말 자꾸 하지 마. 저번에 나 편집하느라 힘들었다고. 아 그래? 그런 말 다 뺐어? 아 그래? 다 뺀 건 아닌데 한 3분의 1은 걷어냈어. 너무 심한 거. 이게 심한 말이야? 어? 식물 죽어나가는 자존심이 정말. 그거 내 입으로 말하면 괜찮거든? 다른 사람 입으로 들으면은 내가 이거 영상 올리기가 부끄럽다. 식물 유튜버인데 식물 죽어나는 데가 나간다는 소문이. 갑자기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제 다들 시간이 된 건가 봐. 오, 다 쳐버렸어. 근데 밝을 때 한 바퀴 잘 돈 것 같아. 지금 좀 어두컴컴하니까 때를 잘 맞춰서 왔어. 애기들은 불무늬 바지를 입고 있는 게 좋겠어. 불무늬 바지를 좋아하는 약간 꿀벌처럼 하고 다니는데. 오빠가 마흔 되기 전에는 두 명 낳아야겠지. 어, 몇 년 안 남았어. 아, 마흔 넘어서 낳는 거야. 마흔 넘으면은 오빠 80 때까지 일 뼈 빠지게 해야 돼. 아니 나는 애들 중학교 정도 되면 아르바이트 시킬 거야. 아 이게 환기가 중요하니까 이거 환기도 다 해놨네. 그치? 난 서큘레이터를 하나 살까? 서큘레이터 내가 옛날부터 사자고 했었지. 근데 네가 뭐가 필요하냐. 선풍기가 두 대인데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사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는 지가 필요하니까 하나 사할까. 선풍기 돌릴게 해놓는 거지. 서큘레이터 하나쯤만 있어야 돼. 선풍기랑 서큘레이터랑은 뭐가 달라? 바람 가는 거리가 완전 다르긴 하더라고. 선풍기는 이렇게 얇게 퍼지게 하면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게 해주는 거고 서큘레이터는 이렇게 이렇게 때리던데. 바람 이렇게 화장실 어딨지? 여기 아까 화장실 이렇게 뭐... 영수증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네? 영수증에 도장이 찍혀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갖고 들어와야 돼. 얼굴 도장은 안 돼? 아저씨한테? 얼굴에다 도장 찍어버리는 거 화장실 갔다 올게. 얼굴 도장 찍어달라고 그래. 이진이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똥을 싸러 간 것 같아요. 이진이는 똥쟁이거든요. 거기에서 바람 나오는 게 맞나 보다. 너무 내복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내복 아니야? 여기 에어리즘이야. 유니클로. 이 시국에. 이 시국이 유니클로를 이렇게 밖으로 내 입고 다니면 어떡해. 이거 저번 시국에 산 거라겠지. 오빠 저거 봐. 아, 저거 이거? 우리 저번에 남사 갔다가 오빠가 저거 담배 만들어놨다고 한 거 있지. 그거 내가 이름 봤을 때 파파야였거든. 이게 파파야인가 봐. 저기 열매야 그러면? 그런 거 근데 저 초록 색깔은 되게 가차 같은데. 저거 따먹으면 안 되나? 이런 거는 뭐 서비스로 한 번씩 시식 이런 거 안 해주나? 근데 이런 데서도 막 환경을 맞춰주고 해도 또 완벽하게 파릇파릇하기는 힘들잖아. 근데 화원이랑 이런 데 가면 진짜 시든 거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장님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건 가짜 나무인가? 진짜 나무겠지? 어떻게 이 위에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나무 같았거든? 어. 근데 아래 보니까 비범해. 저 기둥이. 기둥이. 이건 무슨 해괴한 파파야야? 어?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 고사리다. 고사리야? 그거. 이거 무슨 고사리? 더피 고사리. 파파야는 그냥 이렇게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키우면 돼. 그럼 저렇게 되는 거야? 야들야들해. 여기 제주도인가 봐. 여기 좋다.
내가 몽룡이 내려가라고 할 때 잤었는데. 이렇게 내려가. 이건 이름이 아칼리파 호프만이야. 아칼리카 호프만? 아칼리파. 아칼리파? 약간 캉캉 춤출 때 입는 치마 같이 생기지 않았어? 레이스 되게 예쁘다. 어떻게 여기 깜짝하냐. 이게 귤이라고? 하귤. 하귤? 여기도 예쁘다 되게. 여기는 단체석인가봐. 근데 아까 여기 큰 자리 같은 데는 성인 4인 이상일 때 뭐 이용 가능하다고 적혀있잖아. 이거 좋아. 아펠란드로 우리 키우는 거 아니야? 마법의 수도꼭지 호그와트 수도꼭지. 이제 가나요. 지금 약간 밤인 것 같지만 저녁이야. 밤은 아니다. 춥다. 나오니까 진짜 춥다. 화장실 안 가도 돼? 가야 돼.